구주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기적에 대한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6절, 27절에서 34절. 항상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나누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18절에서 26절은 내일 주일 말씀으로 전하기로 아껴두고요. 27절부터 34절의 말씀 주제가 구주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센세이셔널한 일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편으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지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는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발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듭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억눌린 자를 특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그 자체를 좋아하셔서 그들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병든 자를 좋아해서 늘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된 건강, 참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의 편을 들기 때문이라 이것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었습니다. 즉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왕진을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본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 또 월튼네 사람들 이런 데 보면 그 시골 마을에 의사가 보통 한 명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비바람이 부는 날 하필이면 출산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연로한 구성원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나이든 의사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나이든 의사선생님이 한밤중이지만 왕진을 가는 거죠. 가서 환자를 이렇게 돌봅니다. 왕진을 가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단지 병을 치유하거나 환자에게 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 이전에 그가 함께 그 아픔과 또 그 질병 가운데 또 그 고통과 또 그로 인한 당혹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참여, 이것이 치료행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그리고 주체가 없는 어떤 객체들만의 그런 무성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메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이가 그 가운데 직접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또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절단이 되고 대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5장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제자반 19기 형제들이 지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올 줄 알았더니 아예 철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새벽 기도 하다 또 가려고 한 거예요? 아주 철수했어요? 오케이. 저는 새벽 1시에 왔고요. 예, 기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잠도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참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셨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선포하심으로 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반 형제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요. 상황 뒤로 숨지 말고 우리가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소원과 확신을 가지고 상황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면 이루어지면 또 해결되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러지 말고요. 이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상황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 관리의 믿음, 이 딸의 믿음,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또 죽음, 그 아픔은 뒤에 있기를. 예, 괜찮아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소리 좋습니다. 안 그러면 끄고 그냥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순종과 응답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 그렇게 나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보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를 떠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그 즉 촛불이 어둠을 얼마나 밝히는가, 얼마나 하는 조도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저 촛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일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치유와 그리고 이 모든 해결 응답 앞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인격적인 주체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자가 없이 기도의 응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랴? 누구에게? 아, 응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만 되면 됩니다. 일이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면 뭐 할 건데요? 예. 이거가 수주가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면 뭐 할 건데요? 주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와 주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나라가 망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할 그 언약의 대표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시고 그 현장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뭐 눈먼 사람들이 때로 눈을 떴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은 왜 성장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장해야 거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경계선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3시간, 4시간을 보내지만 주님 앞에서는 1시간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 없이 1시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말씀은 더더군다나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고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키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키는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예,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낮은 척한다. 낮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낮으면요. 그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면요. 우리 제자반 형제들에게 제가 이것을 빨대 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좀 그렇게 이해가 되라고요. 빨대 꼽는다.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빨대 꼽는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마른 스펀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사정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피가 탁하고 혈관이 두꺼워져가지고 여러분 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혈관에다 빨대를 꽂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홍빛 은혜의 맑고 고귀한 피를 우리들에게 흘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죄에 대한 면역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자존심 2% 섞고 그리고 내 옛사람의 재능과 내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야망 또 10% 섞고 그러면 불순물이 섞이면서 주님의 보혈이 내게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그 너의 갈급함이, 너의 사모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이외에 눈을 뜨게 한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예, 그런 반응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해서 천국을 이어받는 천국의 계승자와 상속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 형제들을 어제 축복하고 또 우리 전원이 함께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우리의 삶의 아젠다들이 하나씩 해결되기를,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계속 빨대가 꽂혀있기를, 영적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거울 거예요. 예, 예배드리기도 버거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습니까? 예, 그 불일치 때문에, 그 불일치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제 눈높이가 고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우리 안에 그렇게 성장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띄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눈이라는 것은 정말 예민하면서도 중요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초점과 영적인 시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보게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포커스를 갖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은 미쳤거나 아니면은 아주 판타지가 지나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이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저의 지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트렌드 책을 읽어보고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봐도, 그리고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엄청난 일들을 해낸 이 석세스 스토리를 봐도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어리의 혀를 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입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카잘솔에서 25주년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또 그 새로운 멋진 연주홀 또 예술관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한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무슨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빌려줬습니다. 그렇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 대관료만 7천 유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만 유로 이상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업할 때 전부 다 거저로 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컨설팅부터 모두 다 노다지 비용입니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그쪽 전공한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아주 연봉이 어마무시해요. 그거 사기성 아닙니까? 아니죠. 무슨 일이 성사되는 데에는 항상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제효과라는 건 제가 문외한이지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말이 가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그림이요. 어설프게 생긴 것 하나가 엄청난 비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시를 하는 전시관과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드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돈이 드는 곳에 가치 있는 일을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특히 독일 분들은 그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면요, 독일 분들은 엄청 일찍 옵니다. 엄청 일찍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채우고는.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그분들이 쑥덕거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 사람들이라고 어디서 프로들을 다 데려와 놓고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인인 걸.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한 7, 8명 게스트를 받은 것 빼고는 우리 찬양한 분들은 전부 다 69명 67명 다 우리 교인이고요. 물론 이런저런 아프고 사정이 있어서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찬양 전문가들도 또 더 있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돈이 있으면 아프리카로 보내고 고아들에게 보내지. 물론 그들에게는 또 따로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도 저는 그런 일을 사실은요, 그런데다가 비용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기꺼운 사람은 아니에요.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하고서 그게 지출되기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두 번 하면 그 비용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와서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그라페 부인이라는 분은 우리 슈발바크에 있을 때부터 저의 교회와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처음 그분이
아마 이웃 초청 때 초대되어서 왔는데 그분이 그 슈발바흐타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 구호기관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물건을 보내기 시작하고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아마 저희가 15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독일 분들인데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분이 우리에게 한 반응이 제가 잊지 못할 반응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 예배에는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과 애통함이 당신들의 예배는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트라우리시카이트와 프리리시카이트가 당신들의 예배는 있다. 그렇게 예, 했어요. 저는 그건 그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라페 부인, 물론 그 남편도 있습니다. 그 별로 얘기가 없으시지만 예, 그라페 씨와 그라페 부인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참여했고요. 그때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조언하고 또 축복해 준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를 돕지 말고 당신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써라. 진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권을 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의회에서 대변해 주는 사절단 역할을 하고 시장들을 찾아다니고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겠다.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전적으로 다 열려있지 않다 그랬더니 100명만 모인 독일 사람들도 자기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은 남들을 돕는 것 못지않게 당신들의 지붕 밑에 예배하는 그 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준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목회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분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우리들 속성을 좀 알아차렸어요. 초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없어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때도 그 그라페 부인은 저에게 그 캘리그라피 같은 글씨로 이만한 저에게 헌사를 써서 왜 그 고색 창연한 중세식 언어 있잖아요. 멋진 말들은 그렇게 항상 고색 창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병구 집사님한테 제가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뭐 나란 말삼이 등극에 달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그래서 그 헌사를 써서 캘리그라피로 써서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암투병 중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오시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해서 못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오셨는데 목요일 날은 어떻게든지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정말 당신은 복되다. 당신들의 교회는 복되다. 나는 정말 나이디시하다. 예. 그렇게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그 두 시간여 찬양을 꼿꼿하게 다 들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앞에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느냐고. 예. 제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중한 병과 투쟁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냐. 제가 그래서 우리 지휘자에게 앞에 나가서 부탁을 했어요. 폰 구텐 메슈텐 그 앵콜송이 있고
아마 그리고 이제 끝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할렐루야 한 번 더 부탁하는 분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렐루야를 한 번 더 했어요. 그 앞에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글쎄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다면 그거 만 유로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치 있고 멋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당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층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자 되시고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혀가 풀려서 사가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왕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리고 경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시 주님의 나라로 또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체, 또 그렇게 되는 영향력의 주체, 그렇게 되는 열방의 장사꾼, 경제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주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과 찌질하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도다 그런 반응에는 신경 쓰지 맙시다.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반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세월이 여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속도를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어제도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답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알바니아의 한 코소보와 그쪽에 제자 훈련하고 또 의료 선교하고 하면서 하는 그 선교 교두보를 하나 만들자.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요청을 해오는 건데 제 편에서 보고 아 이건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몇몇 아는 목사님들에게 같이 한다면 예, 우리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이해관계도 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 그런 일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예, 제가 늦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가 예, 주가 되고 우리는 도움이 돼도 되고 예, 근데 저에게도 우리에게 아무도 그게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예,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마음이 예, 기쁘고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라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네트워크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영광의 왕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